너네 우리가 이 보이그룹도 했잖아요. 보이그룹 했으니까 이번에는 걸그룹 해줘야 돼. 걸그룹도 한류를 이끌어갑니다. 왜냐면 이 친구들 누나 아니면 걸그룹이 감성이 아이들이 더 부모 엄마에 대한 그게 더 커. 생각해봐 다이아나 씨, 다이아랑 시연이가. 아 그리고 왜냐면 우리 하수집 딸들 멤버들이 너무 젊은 여자들이랑 비교가 안 됐어. 오늘로써 45,000. 얼마나 아름다운데? 여기인데 아 여기가 이제 저기 암호를 대야 되거든. 아니 형 근데 계단 형 올라갈 수 있겠어? 아 미안해. 아니 계단이 너무 뛰어. 자 도전. 아, 너무 높다 계단이. 자 올라오시죠. 좋네. 정말? 아 이거 좋아.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좋아. 와. 야 들려오네 베이스가. 야 이제 다. 뚝뚝딱 뚝뚝뚝뚝뚝뚝뚝. 여기서 이제 얘 올리고 들어가라는 거야. 끌어올리고. 눈 먼저 들어가게. 눈 먼저 들어가게. 이분께서 이제 새로운 사장님으로 MOA 최고급. 그래서 아, 진짜 보러 오신 분들 같아. 어, 프리스틴이 어떤 그룹이야 이거? 신인 그룹 프리스틴. 아 요즘 뭐 뜨거워요. 오늘도 음악 방송 끝나고? 네, 네 맞아요. 오늘 방송 맞네. 데뷔한 지 얼마 된 거예요? 데뷔한 지 얼마 됐냐고? 6주. 네, 6주 차. 6주? 네, 6주 됐어. 완전 핫한 거야, 누나. 그러니까 6주면. 네. 정말 새싹이다. 걔는 6개월, 여긴 6주. 자, 그러면 우리 프리스트 멤버 한 명 한 명씩 인사하는 시간. 가자, 가자. 가져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스틴의 멜로디 성현입니다. 아, 멜로디, 멜로디. 멜로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스틴의 선샤인 예하나라고 합니다. 선샤인 예하나. 하나하나 할 거고. 네. 안녕하세요. 자. 프리스틴의 뿌뿌 요정 은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리스틴의 핫한 레나입니다. 네, 많이 쳤네. 레나. 안녕하세요. 프리스틴의 황금 비율 유하입니다. 황금 비율. 우리 언니들 앞에서 그런 얘기하기 되게 힘든데. 너무 황금인데 있죠. 하면은 또 자 우리 네 안녕하세요 반전 매력 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리스틴의 꾸부꾸부 결경입니다. 제가 꾸부꾸부 중국 멤버예요. 그 꼬부기를 닮았다고 많이 거북이 네 거북이를 닮아가지고 맞아 거북이 목 다 뺐을 때. 네 두 분 낯이 익는 게 그 아이와이의 네 아, 어, 맞네 맞네. This is Fing Me 불렀던 맞죠? Fing Me. 야, 내 그거, 내 그게 미스테리였던 거야. 뭐야, 뭐야? 이렇게 갔다가 네. 어떻게 이렇게 바뀔까가 그거를 엄청 신기한 거구나.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가는 거 바로. 싫은 거 같지? 안 되네. 안 된다니까. 야, 이 스텝 빨리. 시연이 시킬 생각도 하지만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하네. 아니, 지금 보여주세요, 형님. 제대로 한 번.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배워보자. 봐봐, 그것만 해봐봐. 해보자. 이거 뛰는 거. 시작. 원, 투, 이렇게 가는 거. 아, 되게 쉬운 거죠? 그냥 걸어가는 거네. 원, 투, 쓰리, 포. 짠, 짠. 원, 오. 홍만이 스타일이야? 아니, 키들이 어쩜 저렇게 커. 그러니까. 신발에 뭐 넣은 거니? 뭐 넣은 거니? 아니, 해봐요. 괜찮아요. 아, 괜찮아. 해보면 돼. 아니, 되지. 해봐봐. 여기 뭐 이렇게 비트 이렇게 하다가
나는 뭐. 확실히 말씀하셨어요? 엄마 아니야, 너 춤 되게 좋아하지? 저요? 누나 좋아해요. 프리스틴이 무슨 뜻인지는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프리스매틱이라는 잠깐만 프리스매틱 프리스매틱이라는 짧고 선명한 뜻과 엘라스틴이라는 결점 없는 힘을 뜻해서 네, 각자 매력을 하나로 모아 최고의 스타가 되겠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아 요즘에 다른 이름은 없었어요? 다른 이름 두근두근 좋다. 드림걸즈는 약간 이제 그 뮤지컬 쪽에 있으니까 옛날 이름이 누나 귀에 쏙쏙 들어왔는데 그치요? 막 서울 시스터즈 소방차 이런 게 그러니까 터보 소방차는 게 유치한 것 같은데 뜨고 나면 그 이름이 귀에 싹싹 붙어요. 그러니까 10명이니까 많잖아니까 무슨 뭐 뭉태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박영철과 상태기도 있었는데 아니 우리 기억에 나는 게 10명이니까 10손가락 있으니까 뭐 네일아트 뭐 이런 걸로 좀 아, 전 검지 누구예요? 야치 누구예요? 십장생도 괜찮고요. 가요계의 무명 장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민 걸그룹 십장생입니다. 저는 거북이고요. 저는 하부고요. 그잖아. 바꿔. 누나 너무 좋아한다. 누나 너무 좋아. 십장생. 야, 아무도 안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아무도 절대 안 잊어버려. 그래서 이제 우리 또 핫딸도 온다고 하니까 우리 또 프리스틴이 가만히 있을 친구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제 예능적으로 이제 많은 프로그램에 출연해야 되기 때문에 네. 갖고 있어야 돼요. 뭐 창피한 게 없어. 그냥 아무거나 하면 돼요. 별경 있네 알아요. 와 연주 죽고 그냥. 쭉도 얼린데 과연 무슨 연주인데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포문을 경영이가 한번 열어주자 그냥. 왜냐면 이거는 장기라기보다 기능이에요 기능. 아 저게 뭐야 무슨 악기야? 아마 비파라고 춤도 좋고. 아 진짜. 도레비파 그거 할 때 비파. 도레비파. 짧게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아 긴장되네 또. 어떤 곡이었던 거예요? 이건 중국에서 되게 유명한 소수민족 쪽인 그런 노래예요. 아, 그냥 천맴멜. 저게 그냥 천맴멜. 천맴멜. 뭐야 이거 천맴멜. 천맴멜이죠. 아! 나 이 노래 얘기하려고 했었어. 야. 그건. 멜로디만 기억하고 바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맞아. 연습해본 적이 있어요. 10년을 배웠습니다. 와, 10년이면. 대단하다. 야, 대단하다, 진짜로. 이거, 왜냐면 예능을 하면 항상 이런 음악에 맞춰서 멤버 중에 누구 한 명이 막 춤을 추거나 그런 합이 있는데 연습을 안 한 거면. 아니, 있습니다. 있지, 그게 있다니까, 누나. 왜냐면 혼자 이 반주를 놔두기엔 너무 아깝잖아. 가야지. 가야 돼. 바로 가야지. 연주에. 아니라, 그럼 누가? 우리 레나라는 친구가. 레나. 음악에도 섹시하게 춤을 출 수가 있어. 와, 레나가 레나는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제주도공항쪽. 아, 그래? 럭키 아파트 살아요. 좋겠다. 호스키 그 살았구나.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보겠습니다. 中国的钢铁。哦，黄皮哦。哦，呀。
없지요. 짱빵. 베이처 가오. 헌빵, 헌빵. 쩡빵이 아니라 헌빵. 헌빵. 어, 쩡빵도 맞아요? 네, 네. 아니, 섹시한 거 했으면 이제 귀여운 멤버들이 있을 텐데 막내 라인 좀 귀여운 거 좀 할 수 있다 하시는 우리 막내 라인 없어요? 저희 귀여운 거 더 많은 멤버. 귀요미, 어. 주부애라고 주먹을 주는 애교 있는데. 아, 그래줘요. 제 연우가 애교라고 있으면 이렇게 주먹이 들어가는 그런. 아, 한번 볼게요. 제가 어느 정도로 정말, 예. 끔찍한지. 네, 많이 끔찍할 수 있어서 네. 아니, 귀여워.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이 카메라를 보는 거야? 해줘. 네, 앵글이 이렇게 있어야 돼. 아, 원, 투, 쓰리. 충분해가 떴습니다. 바비야도 이동도 일어나. 배드하고 양치하고 밖으로 나갑니다. 아니, 애교가 많네. 아, 왜 애교 많은 여자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뭐 좋아하는 것보다는 좀 환장하죠. 애기? 아니, 요즘에, 누나, 요즘에는 뭐 치즈버거도 치즈버거라고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뭐라고? 띠드버거, 띠드버거. 귀엽게. 띠드버거. 뭔가 띠드버거 사주세요. 누나, 띠드버거. 바보고. 붕어빠 띠드버거 하나 사주세요. 한번 해주세요. 진짜. 시작. 붕어빠 띠드버거 사주세요. 아, 연기할 때 막 그거 발음 정확하게 하려고 맞아. 연습하는데 띠디버거, 띠디버거 막 이러면 신나네. 누나 그때 당시에는 애교 그런 게 별로 없었죠, 누나? 애교 막 해서 오빠 막 아니, 애교를 어머 그랬어요? 뭐 이런 거 하지만 띠디베베베베 어? 지금 마스터 했는데? 아니, 그 70년제는 치즈버거가 없어서 그래요. 네. 그때는 햄버거집이 없었잖아요. 찌드던 사주세요. 막걸리랑. 그만큼인데 요즘 애교가 많이 늘었어요. 네. 네. 무대 위에서 말고 연습실에서 파워춤 제일 잘 치는 멤버는 누구예요? 파워댄스. 어, 예아나. 자, 보여주자. 보자, 보자. 보여주자, 어, 파워댄스. 남자춤. 남자춤을 잘 춰. 남자 파워댄스. 국민들에게 파워. 세네. 여기서 제가 배틀 한번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안 되는 게 붐 요즘 세대 아이돌들은 춤추면 그 표정까지도 되게 관리를 잘해. 그렇게 해서 다 예쁘게 아무리 힘든 걸 쳐도 막 웃으면서 했는데 붐까지 얘네 세대만 해도 입을 딱 이래. 알지? 그치, 붐아? 얼굴 자체가 이 남자의 그 파이팅이 얼굴로 올라와야 돼. 아니, 다른 거, 아니, 우리 붐도, 왜, 뭐만 시작하면 항상 이걸로 시작하니까. 다른 시작 없어요? 뭐,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다든가. 노래를 한 번. 아, 야, 우리 팀에서 40이나 됐는데. 나이키는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잖아. 90년대, 90년대 이 걸그룹 춤들은 되게 좀 유하고 부드럽게 많이 갔죠. 이렇게 많이 갔죠. 여성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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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누나 예전 안무는 품 알지? 예전 안무는 좌우밖에 없었어요. 좌우. 앞으로 나가는 거는 틀의 이재훈밖에 없었어요. 누나 걸그룹은 틀의 이재훈이고 그치? 좌우고 누나 이재훈은 이제 이렇게 나가요. 옛날에는 다 잡아. 이제 지금은 확
진짜 안무도 스타가 되는 데 있어서 되게 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왜냐면 기억에 남는 안무를 하면 그 스타가 빨리 되더라고요. 요즘에 노래도 노래지만. 그래서 막 핑미나 이런 거 막 옛날에 그 언더걸스. 뭐였지? 아, 그거는 놀라 아니에요. 텔미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다른 개인기 보기 전에 그러면 포인트 안무를 한번 보고 야, 배우자, 어떻게 배우자. 되죠? 정말 간단해요. 나영이 첫 번째 춤은 날개춤이라고 손을 살짝 펴서 좋아하는 남자에게 애교를 부린다는 시작! 좋아해 이런 춤입니다. 어? 네. 좋아해. 아, 이 바운스가 중요하구나. 다음 두 번째는 일명 자기 소개했을 때 뽀뽀 뽀뽀 춤인데 이렇게 귀엽게 뽀뽀 이렇게 하는 이때 표정이 관건입니다. 네, 굉장히 내가 세상에서 제일 귀엽다 하는 표정으로 뽀뽀 약간 이렇게 노래 잘하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나잡아봐라 춤인데요. 네, 정말 특이해요. 시작! 미미미미! 금방 잡힐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춤출 때 동작을 하다가 서서 미미미 하다가 다시 또 가다가 미미미 이런 동작이에요. 네, 그래서 나 잡아봐. 좀 귀엽게 동작을 하다가 이 부분에서는 좀 새침하게. 네. 연결 동작으로 가는 거예요? 네, 연결. 네네. 자, 노래하면서. 안무를 잘 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게 잡을 것처럼 하다가 네네. 갔다가 시작. 이거 아니었어? 아니야. 이거 이렇게. 약간 띄워줘야 돼. 아, 이런 게 아니라. 목이 물렸어? 목이 물렸어요? 목이 물렸어. 살짝 이렇게. 안무 한번 보면. 아, 단체로? 그래, 한번 보자. 그래, 왜냐면 또 우리가 제대로 한번 가야 되니까. 왜냐면 또 선배님 봐야지 이제 투자를 결정하시니까. 자,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있네. 스토리가 있어요. 예. 또 있어요 자랑거리? 저요. 자랑해요. 그래. 뭐요? 제가 사실은 예전에 이미숙 선배님을 뵀었던 적이 있어요. 날 어디서? 제가 옛날에 기적의 오디션이라는 프로그램에 몇 살 때 얘기하는 거?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 그래? 네, 제가 엄청 어렸어가지고 지금 몇 년이 지나는 거야? 내가 아까부터 날씨 참 있다는데 아, 진짜요? 기적의 오디션 생각을 못했고 네. 소녀시대의 서현인가? 누나 그런 걸 언제 했어요, 또? 나 있었어. 이분 예능을 좀 하셨네요. 예능이 그래가 멍충아, 그거는. 그럼 뭐예요? 연기자들 뽑는 거예요. 아, 연기자 뽑는 거 심사위원으로 나가셨구나. 그래요. 그 이후로 제가 연기를 진짜 계속 많이 찾아뵀었어요. 드라마 같은 걸로. 아, 찾아뵀었고. 네. 근데 제가 특히 최고다 이순신이라는 걸 되게 많이 봤었는데 제가 연습을 해왔는데 강의 준비를 해봐. 친구들은 기억을 하고 있네 누나. 여기서 한번 보여줘요. 어떤 지금 그런 갑자기. 아, 진짜요? 보여드려도 될까요? 어떤 연기? 또 이번에 아이유 선배님께서 소리 지르고 물건 다 부셔버리고 그런 신이 있는데. 순신아! 순신아 일어나! 순신아! 나한테 몇 번이고 말할 기회가 있었잖아요! 아우 떨린다. 아, 나 시작한 건 줄 알았어. 아니었어? 아니었어. 예, 너 연기 잘한다, 얘. 난 시작했는 줄 알았다, 얘. 너 합격.
적이 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가족이 받을 상처가 얼마나 큰 줄 알아요? 내가 이때까지 아빠를 어떻게 생각해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미안하다는 표정을 하고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그래요? 나가주세요. 나가요. 이쪽 누나 쪽 보고 하니까 올라와서 나간 거야. 진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어떻게 보셨어요, 선배님? 응? 어떻게 보셨어요? 어떻게 여기는 그냥 갑자기 막 호흡 두 번 하더니 나는 그렇게 하라고 못 하거든. 그러니까 감성이 있는 거지. 감사합니다. 즉흥적으로 뭔가 해낼 수 있다는 건 맞아요. 다 감성들이 좋은 거야. 이렇게 이제 연기를 하고 있다는 게 평소에도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죠? 드라마가. 또 저랑 나영 언니가 이미수 선배님 질투해가신 너무 재밌게 아, 너네 둘이? 네. 누구랑? 김선아 선배님이랑 방송국에서 싸우는 연기 씬을 준비해봤어요. 월급은 또 존만이죠? 100명씩이나? 그 인건비 다 어떡할 건데? 됐어? 네. 자, 할게요. 방송국에서 싸우는 시즌입니다. 짱빨이 먹어. 짱빨이 먹어. 벌써 화났네. 시작하겠습니다. Ready, action. Ready, action. 아나운서 키운다고 쓰는 돈이나 거기서 거기야. 월급은 또 존만이죠? 100명씩이나? 그 인건비 다 어떻게 할 건데? 아! 어떻게 할 건데? 아! 네가 쓰던 빵이잖아. 네가 쓰던 빵이잖아. 나 이번에 아나운서 안 뽑을 거야. 나 이번에 아나운서 최종심의 들어가는 거 알지? 야, 나도 최종심의 들어가. 이번에 여기서 왕창 뽑을 거야. 그것도 제 못생긴 것들만 뽑을 거라고. 기대! 기대! 알겠어. 얘 너무 웃긴다. 아, 그거였어. 그 장면이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이제 우리 프리스틴 멤버 중에서도 활동 많이 하다 보면 드라마 쪽에서 또 섭외 들어올 수 있거든요. 항상 무언가 준비하고 있어서 손해볼 건 없다고 그러네요. 예. 하면 될 것 같아요. KBS, KBS, KBS.